자, 점유권, 그지? 무슨 권? 점유권. 점유권은, 그지? 점유권에서는 뭐를 하면 되냐면은, 점유권, 그지? 점유권은, 무슨 권은? 점유권은, 요거, 점유이론. 무슨 이론? 점유이론 하고, 그 다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회복자와의 관계. 그 다음에, 뭐, 점유보호청구권. 요 세 개를 볼건 치고 있어야 된다. 몇 개를? 세 개. 그지? 그럼 여러분, 그, 저번주에 할 때, 물권 설명할 때, 도둑놈은 무슨 권은 있지만, 점유권이 있지만, 본권이 없고, 소유자가 분실했다, 무슨 권은 있지만, 본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몇 개 있다? 두 개. 무슨 권과? 점유권과 본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점유권과 본권은 무슨 또? 별도. 그래서 여러분 꼭, 점유권을 가지고 만약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오직 무슨 것만 가지고 점유권 가지고 재판해야지. 점유권을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본권을 가지고 재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성질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만약 점유권을 가지고 소송을 패소했다 그럼 다시 본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중 제소가 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말소 등기하고 무슨 등기하고? 말소 등기하고 진정명의 회복으로 인한 등기에는 성질이 같다. 같다. 그래서 만약에 말소의 소를 가지고 제기해가지고 패소했다. 다시 무슨 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으로 소송 제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한번 확정된 것에 대해서 다시 소송 제기하는 것 허용하지 않은 일사부재의 원칙. 이중제소 금지.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성질이 다르지만 말소 등기의 소와 진정명의 회복으로 인한 등기의 소는 같다 다르다? 같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네, 그거 기억하고. 네. 자, 갑니다. 점유이론 갑니다. 점유이론. 점유인데, 자, 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인데 기준은 뭐냐면은 소유사. 여러분 소유할 의사로서 점유하면 자주, 소유하지 않을 의사로 점유하면 뭐 타주인데, 여러분 제한 물권자는, 용의 물권자는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점유하는 거고, 지상권, 전세권. 그럼 또 유치권, 질권 이런 사람은 또 자기 채권을 뭐 받기 위해서,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점유하는 것이지 소유하기 위해서 점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타주 점유는 제한 물권자, 무슨 물권자? 제한 물권자. 그 다음에 뭐 임차인. 그 다음 맡겨놓은 거는 뭐 수취인. 이런 사람은 전부 다 무슨 점유? 타주 점유지, 그지? 그 다음에 자주 점유자는 매수인, 그지? 그 다음 소유자, 정여받았다 수정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도둑놈은 대놓고 남 거를 내 거로 하는 건데, 도둑놈은, 도둑놈도 자주 점유다. 됐습니까? 예, 요런 거. 이런 사람의 상속인. 이런 사람은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다. 예? 자, 그럼 어쨌든 소유의사는, 아니, 자주냐 타주냐 하는 기준은 무슨 의사인데? 소유의사인데. 됐습니까? 소유의사인데. 그러면 이런 소유의사는 뭘 가지고 결정하느냐 하면은 객관적 권은, 무슨 적 권은? 객관적 권은. 여러분 객관적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뭐를 객관적이라노? 나타나 있는 그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결정한다. 이건 무슨 적? 주관적. 그럼 객관적이라는 내 마음 먹은 거와 관계 없이 뭐 한 걸 가지고 빨리 금방, 표시된 거, 나타난 걸 가지고. 그럼 그건 법률행위, 계약. 나타나 있는 계약. 나타나 있는 법률행위를 가지고 자주 타주 판단한단 말이지. 그럼 자, 여기서 들어갑니다. 무슨 권자가? 전세권자가. 무슨 권자가? 전세권자가 소유의사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소유의사로 점유. 자주 타주, 빨리. 자주 타주.
자주 타죠? 자주 타죠? 타죠. 그렇지. 타주지. 왜? 전세권자니까. 객관적으로 한 대 있잖아요. 가르쳐 줬잖아. 객관적 기준. 나타나. 근데 이걸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하면 뭐? 자주지. 아무리 소유사로 해도 무슨 권자니까? 전세권자니까. 됐습니까? 소유사로 점유하고 있어도 자주 타주? 타주요. 타주. 되겠습니까? 예. 무슨 권자니까? 전세권자. 그러면 악의 무단점유, 악의 무단점유 또는 권한 없이 점유, 악의 무단점유, 권한 없이 점유 하면은 이거는 뭐다? 타주. 어? 타주. 됐습니까? 악의 무단점유, 권한 없이 점유 하면 뭐다? 타주.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항상 여러분 그 문제를 풀 때 그냥 풀면 안 되고 항상 예를 들면 아까 저게 갑의 토지에 을이 무슨 권? 지상권 취득 후. 됐습니까? 그 지상권에, 그 지상권에 저당권 설정하면 무슨 물기? 꼬리 물기. 핵심 단어? 다시 잘 들어봐라. 갑의, 어? 갑의 토지에 을이 무슨 권을 가지고 있고,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지상권에 저당권 설정하면은 어느 게 핵심 단어? 그 지상권에 저당권 설정하면 그건 무슨 물기? 꼬리 물기. 자,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지상권 설정 후 그 토지에 저당권 취득. 핵심 단어. 그 토지에 하면 뭐? 쭉쭉쭉. 1번 무슨 건? 지상권. 2번 무슨 건? 저당권. 이렇게. 그런 걸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항상 그냥 문장 쭉 읽었다, 내가 알고 있다. 그거 하면 안 되고, 지문에 답이 있다. 지문에 답이 있는데, 여러분은 문제를 푸는 수사관이단 말이지. 금방, 여러분은 문제를 푸는 뭐다? 수사관인데, 뭘 가지고 증거로 삼는다? 지문. 지문 안에, 그, 지문 그 안에. 요즘은 대한민국 굉장히 그 민주적으로 변했잖아요. 그게 항상 어떤 옛날 같으면은, 데리고 와가지고 부르라 부르라 안 불면 막 하고 그래갖고 막 내가 아닌데도 할 수 없이 막 이렇게 막 지었다 자백해갖고 처벌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무조건 뭐 어? 증거가 있어요. 증거. 아무리 심정이 가도 뭐가 없으면은 증거미 없으면 무죄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그럼 또 요즘은 모든 걸 증거하는데 기법도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과학적 기법. 진짜 그 대한민국 그 이게 수사 기법은 여러분 동남아에서 수출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굉장히 요즘은 그 수사 기법도 그 형사는 친구들 물어보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한다는 거야. 옛날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아직까지 동남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사 기법을 뭐 동남아 이런 데 수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 문제를 푸는 뭐다? 그럼 뭐를 가지고? 지문은 안에서 그걸 가지고 그래서 이게 답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럼 여러분 아까 1번에 갑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토지에 저당권 설정하면 뭐? 쭉쭉쭉.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지상권에 저당권 설정하면 뭐? 꼬리 물기. 그 식으로. 그런 거. 그 지상권에 하면 뭐? 꼬리 물기. 그 토지에 하면 뭐? 쭉쭉쭉 그치 그런 거 항상 그런 식으로 그 지문을 가지고 해야 돼. 그럼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자주 타주 잘 내거든 딱 하면 문장 안에 매수 취득 매수하여 취득 하면 뭐 와 그렇지 어 매수라는 단어가 들어 있으면 무조건 뭐다 자주. 근데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매수 취득 자주, 그것도 자주. 타인 소유라도 관계없다. 누가? 매도인이 취득해서 이전하면 되거든. 매도인이 취득해서 뭐 하면 되지? 이전. 그래서 타인 소유임을 곧 조심해야 된다. 알면서 매수 취득하면 그건 뭐? 자주고. 무효임을 알면서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 그거 나오면 뭐? 타주. 매수라는 단어 들어있어도 무효인 거 딱 두 개. 뭐? 아니, 타주인 것 딱 두 개. 뭐, 무효임을 알면서 매수하면 뭐,
타주.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뭐 알면서 매수하면 뭐 타주. 뭐라는 말이 들어 있어도 매수라는 말이 들어 있어도 두 개 뭐 무효임을 알면서 매수,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 매수 하면은 그런 매수가 들어 있어도 뭐다 타주고, 그 외에 매수 취득하여 매수 이런 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뭐다 자주, 그렇지 그렇게 한다. 지금 무슨 말 한다 했습니까? 뭐 무슨 적? 객관적 권원, 권원은 뭐랬노? 아까 계약, 법률행위. 그럼 그래서 거기에 문장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매수 들어있으면 뭐다? 자주인데, 근데 매수가 들어있어도 타주인 거 아까 몇 개? 두 개. 모임을 알면서, 무효임을 알면서 매수.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 매수. 그치? 요거. 그렇게 한단 말이지. 요거. 지금 됐습니까? 예. 하고, 문제 풀이할 때 중요하다, 이게. 우리 궁극적으로 문제 몇 개 풀라고? 40개. 40개 풀라고. 여러분, 매일 학원에 와가지고 몇 개만 알면 되노? 4개. 4개 많이 알 필요 없다. 몇 개? 4개. 한 시간에 한 개씩만 알면 되거든. 첫 시간에 오늘 뭐 했노? 어? 물권 변동 했잖아요. 아까 뭐. 발생, 소멸, 변경 했잖아요. 거기에서 주로 나오는 건 뭘 가지 잘랬나? 변경. 변경. 변경은 몇 개 있다? 세 개. 주체, 내용, 작용. 작용은 뭐 하는 거? 강해지는 거 하면 뭐? 등기. 내용의 변경은 양, 질. 양은 뭐? 갖다 붙이는 거. 질.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물상대위. 그럼 그거 딱 나오기만 나오면 끝나는 거지 뭐. 다른 사람은 어리버리 할 때 딱 맞추고 나는 거지. 응? 그 다음에 이제 뭐 물권 변동.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고, 형식주의 하고 다시 몇 개? 두 개. 무슨 행위와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인데, 법률 규정은 무슨 판경? 상공 판경. 거기서 상속류. 무슨 류? 상속류. 포괄 유정 회사의 합병. 그지? 그 다음 공용 징수는 원래는 뭐 없이, 등기 없이인데, 그 문장 안에 뭐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협의, 취득, 협의라는 말 들어있으면 무조건 뭐 해야? 등기. 그 다음에 형성 판결, 취소, 말소, 공용을 세 개. 확정됐다. 끝까지 가서 확정됐다. 뭐 없이? 등기 없이. 그 외에 판결 확정돼도 뭐 해야? 등기. 그럼 형성 판결, 취소, 말소, 공용 분할인데, 그것도 중간에 조정, 협의 하면 뭐 해야? 그렇지. 그럼 거기서 조정, 협의, 그게 시험 스타일이네. 나중에 문제 한번 풀어봐라. 거짓말인가? 그 다음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해야 되는 거. 아까 뭐 점유 취득시효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등기 뭐는 묻지 마세요. 거기서 생겨난 게 무슨 생략? 중간 생략. 그럼 넉자 등기 원인 불일치 그대로 뭐다? 유효. 목적만 뭐하면은 일치하면 그치. 하고 나서 제목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근데 무효등기 유용 두 개. 권리 상납 무효등기 유용은 원칙 허용하는데 이해관계인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언제 유용에 관한 합의가 있은 때부터 비소급표. 근데 표시 멸실 등기. 다시 뭐 표시 멸실 등기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게. 표시 멸실 등기 건물 헐었다 멸실 등기하지 않고 놔놨다가 똑같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종전의 등기부를 그대로 이어서 쓰는 것은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 3자 합의가 있으면 중간 생략 직접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중간자의 등기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합의라는 것은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 중간자의 관계가 끝나면 협조하겠다. 합의 후에 매매대금 증액을 합의했다. 아직 못 받았다. 협력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지. 꼭 한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혼동. 무슨 동? 혼동. 두 개. 무슨 물기? 꼬리 물기 쭉쭉쭉. 그 다음 지역권 나오면은 요역지 권리자 승역지 매수했다 지역권은 혼동은 어떻게 한다? 소멸. 근데 요역지가 공유일 때 공유자 1인이 하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점유권과 강압권은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거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이야기가 돼야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어떤 전체적인 거 이걸 자꾸만 집에서 제목만 한 개씩 생각해 주면 되거든. 집에 가서 오늘 뭐 했는지 많이 할 필요 없고 딱 10분만 딱 책 보면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딱 생각하고 저녁 때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 하고 그럼 다음 주 오면 생각난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무슨 풀이 할 때, 문제 풀이 할 때 생각났다. 무조건 무슨 합격? 추가 합격 가능하지. 일단 저는 1차만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죠? 학교론 선생님하고 장호는 1차만 책임지면 되잖아. 그리고 또 1차는 꼭 돼야 되거든. 1차, 2차 다 돼야 되지만, 만약에 뭐 2차는 안 돼도 1차만 됐다 그래도 일단 집에서 체면은 안 구겨지잖아요. 1차도 안 됐다 그러면 제일 힘든 게 누구? 배우자. 남들은 뭐 떨어졌다 말았다 별거 없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제일 힘든 게 가족이 힘들다. 예? 특히 아줌마 같으면 이제 아저씨한테 찍소리 못하는 거지. 아저씨가 띨빵해도 그런 띨빵한 게 이래도 가만히 있어야지. 지금은 띨빵 당신 금방 뭐라 해서 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 딱 이렇게 축사발 내잖아요. 근데 딱 하고 나서 띨빵한 게 이래도 가만히 어이, 그죠? 그치. 뭐, 이게 심리적 타격이 말이 아니거든. 아이들한테도 항상 뭐, 공부해라 소리하면서도. 아이들한테도. 그냥 뭐, 걸리면 당당하거든. 그럼 또 아저씨들도 있잖아요. 걸렸잖아요. 그럼 은근히 자랑하거든. 모든 대한민국의 셀러리맨들은 따고 싶어 하는 자격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거든. 그럼 술 먹으면서 나 회사 안 되면 때려쳐도 우리 마누라하고 같이 공인중개사 하면 돼. 딱 그러거든. 야, 너 언제 땄어? 야, 우리 마누라 몰라. 내가 띨빵한 줄 알았는데 합격했어. 딱 공부해봤다. 이게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의 거의 한 20, 30%는 다 해봤거든. 회사 다니는 사람 딱 공인중개사 하는데 해보니까 이게 투잡이 힘들거든. 회사 다니면서 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 어렵거든. 그 남자들은 은근히 마누라가 딱 걸렸다. 그다음부터 딱 안 되면 막 힘들고 할 때 막 그 상사로부터 찐밥 맞고 할 때 안 되면 난 때려치워 버릴 거야. 뭐 너 어떻게 할 거야? 뭐 안 되면 우리 마누라 공인 중에서 하고 같이 언제 합격해서 우리 마누라 찔빵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은근히 잘한다니까 진짜. 그러면 이제 당당한 거지. 아이들한테도 딱 합격하고 나면은 뭐해라 공부해라. 아이들은 안 돼 있잖아요. 엄마가 백화점 가서 돌아다니고 있는지, 하고 나서 천일생한테 민법 공부하고 있는지 알거든. 그래서 가끔씩 사물함에 책 넣어놓지 말고 민법 한 개는 딱 집에 와서 갖다 놓는 거지. 딱. 아이들은 다른 건 몰라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 아이들은 딱 이렇게 한 초등학교 한 6학년 중학교 이렇게 딱 들어가고 하면은 엄마를 조금 약간 무시하는 그런 심리적인 게 있거든. 약간 사춘기 닮으면은 엄마를, 근데 엄마가 나는 무슨 빵 한 줄 알았는데, 띨빵 한 줄 알았는데, 아,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다? 민법, 아이들은 안다. 엄마가 학원 가서 민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안 가면 아줌마들끼리 저 백화점 돌아다니는지 귀신같이 합니다. 학교에 있어도. 진짜. 자, 근데 이제 다시.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문제 풀 때 그냥 한번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뭐다? 수사관이다. 증거가 있어요. 증거. 그냥 느낌 가지고 하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자주 타주는 거의 대부분 매수하여 하면은 자주인데 무효임을 알면서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거 알면서 그 두 개만 매수하면은 들어있어도 자주 타주? 타주.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 예. 직접 점유자도 점유권자고, 점유권자면 점유보호청구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도 무슨 권자? 점유권자. 예. 점유권자고 점유 무슨 청구권? 보호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뭘 가지고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죠? 요 서울에 있는 55번지인데 이 소유자가 세종시에 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세종에 있는 갑이다 말이지. 그럼 서울에 있는 55번지를 세종에 있는 갑이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을은 무슨 권자고? 전세권자고 갑은 소유자로서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지. 그럼 본권
무슨 건? 본건하고 별도로 손대고 있는 건 누가 손대고 있노? 빨리. 전세권자. 전세권자를 직접 점유자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점유? 직접 점유자고. 그러면 세종시에 있지만 서울에 안 가지만 소유자로서 전세권 설정자로서 손대는 것과 같다. 이걸 무슨 점유? 간접 점유. 그러면 간접 점유는 뭐 하고 있지 않지만 손대고 있지 않지만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또 간접은 항상 누굴 통해서? 직접을 통해서 간접이란 점유는 살아야 되게. 그러면 자, 그럼 만약에 직접 점유자가 뺏기면 직접이 소멸하면 간접도 뭐한다? 소멸. 항상 간접은 누굴 통해서 점유하고 있다? 빨리. 직접. 그 다음 직접이 또 가지고 있어도 비정상적으로 불법적으로. 그럼 거의 대부분 직접은 타주고 간접은 거의 대부분 자주인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지? 한데 근데 만약에 직접이 비정상으로 바뀌면 불법적으로 타주에서 자주 무슨 영? 횡령. 무슨 영? 횡령 하면 간접의 점유는 뭐한다? 소멸하고 오직 본권만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접은 누굴 통해서? 직접을. 그럼 자, 근데 만약에 제3자가 침탈했습니다. 누가 침탈했습니까? 제3. 그럼 직접이 뺏겼다. 그럼 직접도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간접도 제3자에게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간접은 제3자한테 누구한테 주라고? 직접에게 주라고. 처음부터 자기한테 달라 못하고 누구한테 주라고? 빨리. 직접에게 주라고. 직접이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뭐한테? 거부할 때 무슨 쇼? 비로소 간접자신. 무슨 쇼? 비로소 간접자신. 지금 됐습니까? 예. 보고 기억하고. 이건 누가 침해? 제3. 그럼 다시 갑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는 건 누가 손대고 있노? 직접이지. 그래서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으면 자립구제에 있다. 무슨 구제? 자립구제. 그래서 직접은 점유권도 있고 자립구제 있고 간접 점유는 점유권은 있지만 무슨 구제 없다? 자립구제 없다. 왜?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요거하고 구별되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서점 주인과 무슨 주인과? 서점 주인과 점원이 있습니다. 서점 주인과 뭐? 점원. 근데 손대고 있는 건 누가 손을 대고 있습니까? 점원이지. 그럼 점원은 점유권자가 아닙니다. 점유권자가 아니고 그래서 점유보호청권이 없습니다. 없고 그럼 점원을 뭐라고 하냐면 점유보조자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보조자? 점유보조자라는 말을 쓰고 됐습니까? 점원은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손대고 있죠. 그래서 점유권은 없지만 무슨 구제에 있다? 자립구제에 있다 하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서점 주인만 점유권자입니다. 서점 주인만 점유권자고 서점 주인만 점유 무슨 청구권? 보호청구권이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예, 있고 요 서점 주인을 뭐라고 하냐면 점유주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주? 점유주. 그래서 점유주만 점유권이 있고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고 무슨 구제? 자유. 그러면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자는 물리적으로 보면 완전히 반대. 그러면 간접점유는 손대고 있지 않지만 무슨 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고 자력구제 없고 점유보좌는 뭐 손대고 있지만 무슨 건 없고 점유권 없고 무슨 구제에 있다? 자력구제에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좋다. 똑같이 손을 대고 있으면서 어떨 때는 직접 간접이 되고 어떨 때는 점유자와 점유보좌가 되냐 이게. 그럼 요거는 직접 간접은 어떨 때 하냐면은 점유 매개관계. 무슨 매개관계? 점유 매개관계 대등관계. 이런 말로 하면 직접 간접. 그럼 점유 매개관계 대등. 선생님 너무 추상적이냐. 구체적으로 대봐. 물권 대차 임치. 다시 무슨 건? 물권 대차 임치. 이런 관계면 직접 간접 됐습니까? 그럼 물권 전세권자 하면 뭐? 직접 설정자 뭐? 간접. 유치권자 직접 설정자 뭐? 간접. 임차인 직접. 임대인 간접. 맡긴 사람 임친. 임친. 임친 간접. 임친 무슨 접? 간접.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 수취임은 무슨 접? 직접. 됐습니까? 물권 대차 임치. 자, 그래서 물권 대차 임치면 직접 간접. 그 다음에 점유자와 점유 보조자는 상하지배관계.
상하지배 관계, 명령 복종 관계. 상하지배 관계, 명령 복종 관계, 고용, 지시. 이런 관계면 점유자와 점유 보조자. 고용, 지시 하면 점유자와 점유 뭐? 보조자. 도우미 아줌마, 파출부 아줌마, 점유 보조자. 공장의 직원, 점유 보조자. 군인, 점유 보조자. 맞습니까? 예. 뭐 회사 직원, 점유 무슨 자? 보조자. 왜? 고용, 지시.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지금 몇 개 했습니까? 세 개 했습니다. 자주, 타주, 무슨 의사? 소유 의사, 객관적 권한. 그래서 문장 안에 매수 하면 뭐다? 자주. 맞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직접, 간접, 점유자와 점유, 보조자. 그 다음에 요, 제3자가 침탈했다. 직접은 무조건 돌려달라 할 수 있지만, 간접도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간접은 누구한테 주라고? 직접. 직접이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거부할 때 무슨 수? 비로소. 지금 셋, 넷, 갑니다. 넷. 넷, 선의 점유. 악의 점유인데, 자, 선의 점유, 무슨 점유, 악의 점유. 자, 여러분, 앞으로 점유에서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이런 말로 하면 비정상. 됐습니까? 선의도 정상, 비정상? 비정상. 됐습니까? 요 선의는 뭐하고? 모르고. 오신하고. 믿고스. 확신하고. 됐습니까? 다시 뭐하고? 모르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다시 모르고 믿고서 모르고 오시라고 믿고서 확신하고 나오면 무슨 점유? 선의. 근데 여러분 자주 타주 하는데 요게 오면 안 된다. 요거는 뭐 선의 악의 할 때 자주 반대는 뭐고 타주지. 됐습니까? 자주는 소유자인 것처럼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 요거 모르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나오면 무슨 점유? 선의 점유 하는 거. 그럼 막 자주 타주 하면서 선의를 슬쩍 집어넣는다. 그럼 자, 선의 정상 비정상. 비정상 누군데? 갑건데 누가 어리 갑의 것인 줄 뭐하고? 모르고 뒤집어서 자기 것으로 뭐하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 그럼 누꺼? 갑건 누가 입증? 갑이 입증. 여러분 점유자는 점유하면 추정합니다. 점유자는 입증할 필요 없다. 그러면 항상 점유를 반대하는 누가 입증? 갑. 갑을 진짜 권리자를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해복자. 누가 입증? 회복. 자, 입증했다. 근데 그러면 어른 돌려주는데 어리 뭐라는 게 판명되었다? 선의. 어른 처음부터 누구의 것인 줄 모르고 갑의 것인 줄 모르고 뒤집어서 자기 것으로 빨리 뭐하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하면은 물건만 돌려주고 무슨 요 안 준다? 사용. 그럼 어른 아직 자기 것도 아닌데 사용했잖아요. 무슨 이득 되지 않는다? 부당이득 되지 않는다. 그걸 조금 이따가 있지만 선의 점자 무슨 수치권이 있다? 과실 수치권이 있다. 그럼 악의 점유자는 여러분 갑건데 어리 갑의 것인 줄 알면서 점유하는 거 악의. 어쨌든 여러분 선이든 악이든 누가 소유자 빨리 갑. 근데 어쨌든 선이도 돌려주잖아요. 근데 무슨 료 안 준다? 악의는 사용료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붙여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된대요. 알면서 그지?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만 증명되면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전후양시니 전후양시에 동일인이어야 된다 하면 OX, X.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만 증명되면 다시 뭐 점유한 사실만 증명되면 다시 뭐 점유한 사실만 증명되면 점유는 계속한 거로 어떻게 한다? 추정. 근데 전후양시에 동일인이 점유한 경우에만 점유는 계속된 거로 추정한다 하면 OX, X. 그다음 다 그다음 여섯 번째 갑이 요 악의로 몇 년 10년 어리 점유를 이전 받아 가지고 선의로 몇 년 5년 했을 때 어른 특정 승계일 때 아까 특정 승계는 매매 정력 교환 특정 승계일 때는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대요. 됐습니까? 악의의 몇 년 악의 승계 합산 악의 몇 년 15년 또는 뭐 선의의 몇 년 5년 이렇게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앞사람이 합산하는 경우는 다시 뭐 합산하는 경우는 하자도 뭐한다? 승계. 그래서 악의의 몇 년 15년 또는 자신의 점유 선의의 몇 년 5년을 무슨적으로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단 상속인 경우에는
단 포괄 승계. 즉 상속인 경우는 무조건 하자 승계합니다. 그래서 아기의 몇 년? 아기의 몇 년? 15년만 주장할 수 있다. 무조건 승계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나 상속 후 새로운 거는 요 다섯 자 중요하다. 무슨 거는? 새로운 거는 이 있으면 상속인 자신 점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임차인이다. 타주. 아버지가 무슨 차인? 임차인. 하면 타주. 아버지가 죽었다. 그 아들은 누구 거로 알고? 아버지 거로 알고 점유해도 자주 타주. 타주. 무조건 상속인 의사와 관계없이 아버지의 점유를 그대로 뭐 한다? 승계. 근데 아버지가 임차인인데, 그럼 아들은 아버지 거라고 생각하고 자주로 점유해도 자주 타주? 타주. 타주. 근데 아버지가 임차인인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버지가 채취 묻어 있고 그걸 아버지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아예 무슨 또로 별도로 소유자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사버렸다.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자주. 그걸 뭐 상속 후 무슨 거는 새로운 거는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뭐 챙겨주면 되고. 자, 저게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냐면 290페이지로 한번 갑니다. 290페이지 대표예제 한번 보면, 여러분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민법상 점유가 성립하면서 사실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 사실상 지배 맞죠? 예. 그 다음에 이거 상속인의 경우는 사실상 지배 없어도 점유가 뭐한다? 승립 인정한다 맞죠? 예. 점유보좌는 점유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이 없다가 이거 뭐 있다. 있고 무슨 구제 없다? 자력구제 없다. 간접점유자는 그지? 근데 점유보좌는 무슨 건 없고 점유권 없고 무슨 구제 있고 자력구제 이게 돼야 되고지. 그 다음에 간접점유를 점유시키는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어떤 게 있노? 전전세. 무슨 세? 전전세. 전대차. 그지? 이런 거.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여러분 그저이 295페이지로 갑니다. 찾습니까? 찾습니까? 자, 점유 대행은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1번.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 자,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알면서 매수가 들어있어도 자주 타주. 타주. 그러면 그런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거, 그런 말을 얻고 매수하여 하면 뭐다? 자주. 그지? 그거. 그 다음에 여러분, 신탁, 뭐, 신탁에서 맡기는 사람을 무슨 자? 신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은 뭐? 수탁자인데, 수탁자 나오면 100% 타주. 수탁자 나오면 법률상 소유자처럼 행동해도 100% 뭐다? 타주. 그 다음에 분묘. 여러분 타인의 토지에다가 빌려가지고 건물 지으면 지상권, 묘를 설치하면은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도 지상권인데 그 특수지상권이라 하잖아요. 건물 대신에 뭐 묘 하니까 어쨌든 타주점유자지. 지상권자니까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를 분묘를 설치한 자는 그 분묘를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자주이다. OX X. 무슨 지상권? 특수지상권. 분묘기지권은 그냥 단지 건물 대신에 묘를 설치할 뿐이다. 그지? 그 다음에 4번,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매매대금을 다 받은 후에, 자, 매도인이 돈을 다 받고 점유하고 있다. 매도인이 돈을 다 받고 점유하면 타주로 변합니다. 매도인이 돈 다 받고 점유하고 있으면 뭐로 변한다? 타주. 다 받은 후에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다? 타주. 그 다음 5번, 부동산에 관한
됐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선친의 타주 점유를 상속하는 점유는 아버지가 타주입니다. 상속한 자가 비록 내심으로 당의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더라도 자주 타주 타주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지 어디 하냐면은 299페이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잠깐 쉬었다.